조림을 하려고 그래요. 두부를 먼저 물기를 좀 빼주겠습니다. 고춧가루 하고요, 굴소스하고, 그냥 물이 아니라 다시마 우린 물이에요. 그 다음 두부에도 이렇게 싸놓으세요. 물기가 빠지죠.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길게 썰어주고, 청양고추 요게 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다 약간의 밑간을 해줄까요? 굴소스 장숟가락하고 참치액젓, 생강을 조금, 물기를 좀 빼서 하시면 더 이게 두부가 단단해져요. 처음에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자르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처음 금직하게 좀 먹음직스러워서 팬이거든요. 물에다 볶아주세요. 빨리 익히면서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다진육을 사용했어요. 한 제가 둘러볼게요. 두부를 얹어주겠습니다. 제가 두 숟가락을 넣고 참치액젓 한 숟가락 반 정도 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상추쌈에다 싸먹으면 맛있어요. 하니마는 스키향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두부를 가지고 나왔는데 두부 조림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두부 탕탕이 되고 두부 가지고 여러가지 뭐 전도 해보고 여러가지 해봤는데 오늘은 두부 조림. 제가 지금 모자를 썼죠. 머리가 길다 보니까 자꾸 머리를 빠져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하는데, 오늘의 재료들은요, 두부가, 그 다음에 돼지고기 다진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우리가 두부 조림, 뭐 두부를 먹어보면 전도 그렇고 두부로 이렇게 부침개 해먹죠. 그러면 좀 싱겁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두부에 물을 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두부를 먼저 물기를 좀 빼주겠습니다. 자, 재료는 고춧가루 하고요, 굴소스 하고, 요거 참치액젓이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저는 요게 좀 고기 같은 식감을 더 쫄깃하기 위해서 새송이 버섯 있고, 생강가루, 후추, 참기름, 그 다음에 파, 대파하고, 이제 고추예요. 이렇게 청양고추, 그 다음에 물은요, 그냥 물이 아니라 다시마 우린 물이에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요거 300g 정도, 요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두부에 물기 빼는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두부에 이렇게 싸놓으세요. 키친타월에다가 이렇게 싸놓으면 얘가 물기가 빠지죠. 아, 저는 이게 520g 짜리에요. 좀 사이즈가 커요. 보통은 300g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520g 짜리 남자 둘하고 자꾸 셋이 먹을 거라서. 두부에 물기가 빠지는 동안에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파가 막 수확되는 철이에요. 그래서 양파가 되게 달아요. 양파를 좀 넉넉하게 하나 정도 이렇게 썰어줍니다. 양파도 어슷어슷 안 썰고 길게 썰어줄게요. 이게 이렇게 썰어줄게요. 더 길어도 괜찮아요. 그래, 척척 얹어 먹게. 이렇게 해서 대파도 준비해주고, 후추는 청양고추 요게, 자, 우리 집은 몇 개 먹고 싶어요? 두 개 충분히 쓰시고 요 정도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버섯이에요. 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어주고요. 버섯이 우리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환자들이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고기에다 약간의 밑간을 해줄까요? 어차피 볶을 때 제가 간을 하겠지만, 굴소스 한 숟가락하고, 참치액젓 한 숟가락하고, 고기가 좀 간이 된 상태에서 좀 해 먹어야 맛있으니까 생강을 조금 넣어볼까요? 저희가 두부 조림을 할 때도 그렇고 두부를 부쳐 먹을 때도 이렇게 물기를 좀 빼서 하시면 더 이게 두부가 단단해져요. 단단해지면서 물기가 없기 때문에 간이 제대로 배요. 자, 두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조각 뭐 아니면 여덟 조각 내는 것보다는 처음에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똑같아요. 처음부터 나누다 보면 어떨 때는 사이즈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씩 반씩 큼직하게 좀 먹음직스러워서 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게 팬이에요. 온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려 나가서 상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팬을, 요거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양파를 넣어서 불맛을 낼 거예요. 이게 익으면서 달달이 한맛이 나거든요. 물에다 볶아주세요. 요리에 이제 불내도 나고요. 이게 익으면서 양파랑 파맛이 확
우러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됐어요. 됐으면 요거를 한쪽에 이렇게 두시고, 고기 양념해 놓은 거 있죠? 요거 넣고 고기를 익혀주세요. 고기를 익힐 때는 불이 약간 세야 되죠? 그래, 육즙이, 빠져 나오지 않게. 제가 다짐육을 사용하는 거는, 다짐육을 하면 이제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요. 빨리 익히면서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다짐육을 사용했어요. 근데 집에 뭐 다짐육 아니고 그냥 우리가 썰어놓은 고기 있으면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익었을 때 저렇게 넣고 간장 하나만 제가 둘러볼게요. 이렇게 간장이 자박자박 익으면서 불내가 나죠. 다짐육에 기름기가 많다 그러면 식용유를 안 넣어도 되는데 다짐육에 기름이 좀 없어요. 그러면 식용유를 좀 넣어주면 부드러워요. 식용유 제가 두 개 이렇게 넣을게요. 불을 꺼주시고 버섯과 두부를 얹어주겠습니다. 굴소스 제가 두 숟가락을 넣고 참치액젓 한 숟가락 반 정도 이렇게 넣어서 이거 간을 해주세요. 마늘 물을 부어주세요. 물을 넣었으니까 이걸 이제 불을 좀 세게 해서 바글바글 바글 끓여야겠죠? 그러면 고기의 맛도 우러나고 그래서 끓여봅니다. 간이 싱거우면 이제 우간을 조금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닫아가지고 한 5분만 끓여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설탕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끓였어요. 이거 다 끓인 거를 이제 불을 끄고 여기 이게 상에다가 내놓고 먹으면 되고 요거를 요 상추 쌈에다 싸 먹으면 맛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홍고추가 있으면 올리면 되는데 저는 홍고추가 없어서 요 푸른 고추만 올려놓고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원팬으로 하는 그 두부조림을 다 완성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밥맛 없을 때 한번 해서 드셔도 아주 건강에 좋고 단백질이잖아요. 두부도 단백질, 고기도 단백질, 돼지고기도 이래서 여러분이 한 끼 식사 이거 나가면 몇만 원 하거든요. 재료비 해봐야 이거 만 원도 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식구들이 어서온도선 모여서 식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